내가 철없을 때 내가 이 얘기 했어요, 병아리? 안 했어요? 어허.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합동층이니까는 칠판 놓고 사경에 성경 가르쳤잖아요. 근데 강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주전자에 숲에 물 갖다 놓고 자꾸 따라 잡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또 먹네. 저녁을 짜게 잡쌌나? 왜 이렇게 물을 자주 잡쌌노? 저 아까 말한 거 잊어버리게 되고 연결이 안 되잖아, 물 먹는 동안에. 이러면서 내가 아주 속이 상해서. 근데 이래요, 주전자를 물 다 떨어서 딱 더 가져오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뭔 물 주전자서나 먹어? 이러는데 갔다가 또 마시길래 내가 그때는 내가 장난기가 심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귀한 종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는 재미가 나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물 마실 때마다 물 한 모금 먹고 뿅뿅뿅 하늘 한번 보고 뿅뿅뿅 이러고 자꾸 놀렸는데요. 재미있더라고. 몇 년 후에 성령 받는 날 하나님 날 깨뜨려 부시는데 목사님 강대에서 막 목이 말라 물 마시는 장면과 내가 뿅뿅뿅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 있어도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래야지 그 흉 보고 또 지만 막 주댕이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알리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야.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는 이런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은 너무 밝으셔요. 풍성한 사랑에는 반면에 인류를 구원하신 반면에 너무 섬세하신 그분의 눈을 우린 피할 수가 없어. 요비가 말해도 앞으로 가도 주님이 계시고 뒤로 가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눈을 피할 데가 없어. 우리는 음부의 자리를 갈지라도 끌어올릴 것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끌어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해요? 난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우 두려운 걸 알았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잖아. 공의의 하나님이지.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미워서 아니잖아. 공의. 사람 되라고. 남들에게 미움받지 말고 좀 인정받으라고 피가 마르게 치는 거 아니요. 그게 사랑이 없이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2000년 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으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분명히 오시는 거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 다음에 심판이 있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건 뭐야?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다음 니콜 하면 열매를 맺는 자.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사는 건지 보여주는 자. 행함으로 갈 수는 없지만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도끼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뿌리에 던지라. 로마서에 보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거든 하물며 돌감남나오니 너희랴 그럼 너희도 찍히리라. 찍히기 전에 회개하라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어. 나는 복음에 미쳐버린 사람이라 하와이에서 집회한 거를 그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 일본 도쿄에 살거든. 거기다 붙여서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서 돌아가는 거 이거 하고 카세트 테이프하고 좀 세련된 게 비디오 테이프요. 그러면 이게 막 돌아가요. 그걸 하와이에서 일본 붙여서 동생이 그걸 보고는요 사방에서 요새 유튜브 띄우듯이 돌려가지고는 막 돌아가면서 봐가지고 까만 통치마 흰저고리고 그때는 40전이었잖아요. 방방 뛰는 거 보고 그런 거 구경이지 구경.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별났거든. 최선실 목사님 다니고 그 다음에 안희숙 여사가 집회 다닐 무렵이고 최사실 목사님 한계가 있어. 순복음교회 아니면 감리교 계통의 집회고 나는 장로교 합동측에 아주 보수란 합동측이니까는 통합하고 장감성 침례교회가 다 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80년도에 미국의 부흥회를 시작했죠.
그래야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아 거기 일본에 가가지고 돌아가고 날 초청했어요. 그래 나는 아이고야 일본에 붕회를 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갔어요. 가는 날부터 마귀가 날 때려잡는데 복음은 전투라 그랬죠. 왜? 복음 못 가게 하느라고요. 집에서 딱 나오니까 벌떼가 덤벼들더니 날 다 쏴가지고는 얼마나 그게요 그냥 꿀벌이 아니여 땡삐 말벌 아니 안 그래도 별로 이쁘지 않은데다가 얼마나 쏴가지고 주댕이니까 이렇게 돼지날발같이 이렇게 되고 눈통이 밤통이 됐어요. 아니 내일 집회 가려고 강원도에서 지금 나와서 서울 하룻밤 자고 비행기 김포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 그렇게 됐으니 어떡합니까요? 아유 그래서 차가 없어서 한 2km 정도 나가게 되니까 동네 봉고버스를 빌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방 들고 좀 추워서 일본 가서 입으려고 코트를 바바리 코트를 하나 걸쳤는데 얼마나 우행하고 벌떼가 나를 집중해서 쏴졌겠는지 머리부터 얼굴만 집중으로 쏘대요. 막 그냥 이 코트를 그냥 벌 쫓으면서 그냥 봉고차 안에 갔는데 벌써 엄청 쇠가지고 이렇게 되고 머리를 너무 많이 쇠가지고 막 혼이 갈라 그래. 그 벌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버스장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막 급히 간 거예요. 119가 와가지고. 그래 가니까 병원에서 막 사람이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진맥하더니 일주일을 입원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내일 가야 되는데요. 내일 어딜 가냐 그 모습으로. 일본요. 아니 그 일본은 그래가지고 가요? 내일 꼭 가야 돼요. 이 아줌마 웃음네. 늙지도 않은 젊은 아줌마가 좀 뭐 모자란다 이거 그래서 내가. 하여튼요 뭐 약 있으면 빨리 좀 바를 거 하고 이게 먹을 거 주세요 가게 했더니 내가 하도 분명하게 태도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약 며칠 먹을 거 지어주고 주사 한 방 주고 내보내더라고. 그 길로 서울 와서 자고 기도해 주여 현해탄 건너서 지금 우리의 민족적인 대적이지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으니 내가 거기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이게 무슨 이 꼴로 일본을 갑니까 주님. 아 복음은 전투인 줄 알았지만 마귀 떼거리가 이렇게 나를 쏴지킬 줄 몰랐다면서 주님 이러고는 못 가겠어요. 오늘 밤 자겠사오니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라겠사오나 주님은 이 순간에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고는 그냥 마음 푹 놓고 자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던 게 그 붕기 다 빠진 거 아니야. 주댕이만 조금 이렇게 얘기해야지. 가자. 아, 야, 그래도 많이 빠졌다. 눈이 그래 이렇게 떠지더라고. 그래서 일본 갔죠. 공항에 마중 나왔더라고요. 가니까요. 나는 집회를 해달라고 초청하길래 교회 아니 무슨 사무실 장소를 한 줄 알았더니 나는 머리 틀라고 처음 부흥의 장소가 가라오케 술집인 줄 몰랐어요. 이 뒤에 술병이 짜자자자자 다 꼽히고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가라오케니까 저녁 7시부터 술 팔고 낮에 2시에 집회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술 냄새가 꽉 찼어. 아주 내가 그냥 취하게 생겼어. 근데 일본에 마담들이 모였잖아. 그 마담이라고 그러던데 마마상. 혹시 일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바로 알아야 돼. 한국에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 여자들 그거 다 앉았더라고 마담으로.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내가 너무 막 화가 나고 눈물이 쏟아져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하필 말이야 일본에 와서 술 팔고 못 파냐 내가 그랬어. 뭘 팔든지 간에 11조만 많이 내고 돈만 많이 내면 좋다고 말을 목사님들 그렇다고 했거든. 얼마나 책임져요. 돈이 뭔데 못 팔아갖고 그래서 11조 많이 내고 감사금 많이 내면 대접받아? 그 뭐 그래 그따위가 있어요 세상에. 나는 바른 말 했거든. 일본 다시 못 오면 그만이지 뭐. 내가 누구 부위고 마처럼 돌아다니나. 목숨을 걸고 죽고 자는 자는 살 것이었으니 내가 살라고 돌아다니고 환영받고 대접받으려고 돌아다니냐 이 천한 인생이. 그냥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아우 난 놀랬어요. 그 술 냄새도 기분 나쁘지 않고 환경도 이상하고 그래서 날 초청한 전도사가 미안해요. 장소가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교회 안 하고 여기 우리가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는지. 우리는 다 죽었어. 아멘도 안 하는 여러분 다 죽었어. 얼마나
죄를 많이 쳐놓으니까는 회개하느라고 통곡의 소리가 아멘이 터져나가는 거야. 그러고는 집회를 하는데 한 40명 모였잖아요. 하다 보니 저 뒤에 남자 하나가 그 많은 여자 중에 남자 하나가 끼어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는 왜 남자가 여기 왜 앉았지? 근데 옆에 있는 여자가 뭘 자꾸 이렇게 듣고는 이런 거 보면 통역을 하는 것 같더라. 일본 남자 같더라고. 근데 앉아있는 태도가 벌써 걸려서 턱이 다리 꼬고 발장을 이렇게 하고 눈을 감고 입은 입 꼬리가 많이 내려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예. 그래서 내가 태도가 벌써 일본 남자더라고. 옆에서 자꾸 통역을 해주니까 조금 시끄럽긴 해도 내버려뒀어. 그래 하다가 내가 에이 주님 나 여기 왜 보냈겠나? 저 일본 사람 하나 위해서 보냈지?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내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일본 말도 한마디도 모르고 그러지만은 내가 5살 때 우리 오빠들이 일본 학교 다니면서 날 일본 노래 하나 가르쳐준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 저 뒤에 오신 선생님이 일본 사람 같은데 내가 일본 노래 하나를 부르겠다 했더니 깜짝 놀래 눈이 떠져. 저 촌스러운 여자가 뭔 일본 노래를 어찌 알겠노? 하나님이 요 5살 때 오빠한테 배운 노래가 지금까지 가사 하나도 안 잊어버려지고 일본 노래를 한 40곡 외우는데요. 그 중에서 이걸 제일 잘 부르는 노래야. 유약게 고약게 대 히가구레데 야만 오디라로 가네가 나르 오디데 찐나이데 미나 가에로 가라스또 이쇼니 가에리마쇼 고도모가 가했다 아도가라와 마루이 오키라 오쯔기사마 코도리가 유메오 미루코로와 소라니와 기라기라기노시. 아, 그 일본 사람이 얼마나 놀래가지고요. 무릎이 내려가고 팔짱이 내려가고 눈빛이 달라지고 보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내고 그랬어요. 저 뒤에 일본 선생님이요. 아직도 우리를 보고 조센진 그럽니까? 당신의 식민지로 보이나요?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랑 떨어져가지고 무조건 항복해서 우리 힘으로 해방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군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만은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은 조선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왔고 이 일본 바닥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폭탄을 터뜨려서 일본 전도를 갔다가 뒤집어 엎으려고 왔다 그랬다. 우리 한국 여성들이 아멘. 그 아멘이 되면 여러분 아멘은 다 죽었어.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본 열도에 동경 오사카 군마갱 돌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하나님이 이 철없는 인생을 무식한 인간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불덩어리로 뒤집어가지고 그 생명들을 위해서는 나 죽자! 그러고 너 살아! 이런 마음 아니면 복음 못 전한다고. 뭐 환영받으러 댕겨요? 뭐 대접받으러 댕겨요? 아니에요. 예수님 대접받으러 오셨어요? 그냥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대접받으려 하지 마세요. 어른 대접받으려 그러지 마셔. 나한테 잘못하는 거 왜 나한테 눈길을 안 줘? 저 새로 나온 사람한테 왜 저렇게 못풀고 자빠지고 인사 많이 해? 이러지 마라. 새 신사한테 인사했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목사 아내가 돼서 얼마나 별걸 다 보고 살았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누구 말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아시는 거 하니 믿음이 응? 더욱 자라고 오라는 말 첫 번째였어요. 믿음은 자라가야 되지요. 성숙해야 되지요. 믿음은 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 많아가지고 누구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요. 와이오밍 중가 갔더니 여자 집사가
그걸 나와 마중 나왔는데 공항에 가면서 얘기가 막 날 강사 그래도 명색이 강사잖아 거지 같아도 데리고 가면서 막 얘기를 어떻게 많이 하는지 아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더니 4차 세계 4차 차원 자꾸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그냥 들었지.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으니까 난 많이 들어요. 많이 짓거려도 말 같잖아 소리도 들어 그냥. 시큰 얘기하는데 하여튼 어디 가서 그걸 들어서 4차 4차원의 세계. 그러면서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명색의 강사인데 나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다 듣고서 내릴 무렵에 내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나는 무식해서 모르는데요. 아유 참 많이 안 해. 4차원 세계까지 아니 나는 1차원 2차원도 모르거든요. 나한테 설명하려거든. 1차원은 뭐며 2차원은 뭐며 3차원은 뭔데 4차원은 이렇다 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자기 어디 가서 봉사 많이 하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지. 여기 말을 했잖아. 믿음은 더욱 잘하라. 벌써 뭐 말 많이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잘하는 게 아니라 늙어버린 거거든요. 믿음은 잘하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는 나를 선배는 내가 어른이잖아. 너보다 내가 윗사람이야. 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고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전체가 전도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에게 그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잖아요. 목사님만 선교사들만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열게 되지. 그게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서로 사랑을 해. 서로 사랑. 텃세 사랑하지 말라 이거죠. 사랑을 먼저 해. 내가 먼저. 나는 그냥 자기 혼자 오해하고 고쾌하고 이러면서 날 삐져갖고 뭐 전화도 안 받고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열이면 한 서너 사람은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뭔데 나한테 그래 감히 이거 아니요. 하나님 불쌍히 구원하신 백성이니 내가 열 번이라도 숙이자. 내가 전화하고 내가 찾아가. 하다못해 내가 집에서 내가 나는 요리 솜씨가 없어서 보리밥하고 된장찌개 하나는 잘하거든. 된장찌개 해가지고는 찾아가 들고 씻기 전에 하려고 뜨끈뜨끈하게 해서 전차 타고 가서 깜짝 놀래. 어쩐 일이니?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고 삐졌으니까 내가 풀어지려고 왔지. 뭐 잘못했으면 용서하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상대방이 나에게 눈길 좀 안 줘도 뭐 좀 급한 일이 있든지 딱한 일이 있든지 답답한 일이 있어서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래 생각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트로 비틀어가고 인사도 안 하네 저거 이러지 말아요. 목사님은 만민의 목자니까 그냥 먼저 온 사람이 나 먼저 온 사람들은 믿음직하거든. 오래됐으니까 우리 집 식구고 다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들에게 그냥 친절하게 해서 어떻게든 마음을 붙이게 하려고 그러면 인사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해야 그것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목회라면서 목사 엄마가 되고 목사 아내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런 서름을 많이 보고 별별 사람 다 있어. 교회를 쪼개고 나가고 배신하고 나가면은 예수님 몸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가 망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교회가 그 타격을 인해서 교회 문 닫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현재 뭐 밖에서 잘 돼가도 언젠가 쉬리 때리면 반 주여요. 아주 망해버린 집안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이 많이 옮겼습니까? 옮길 때마다 주의 종 마음을 얼마나 많이 울렸겠나. 여기서 끝내시오. 끝내라. 더 이상 옮기지 마라. 큰 교회에서 하나둘 빠진 거는 목사님이 있는지 가는지도 모르잖아. 작은 교회 하나가 천명 같잖아. 안 보이니까. 설교하다 설교 제목을 잊어버리고 구약하다가 신약을 온 집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어디 갔을까? 왜 안 나올까? 뭔 상처를 받았나? 왜 화가 났는가?
다음 주에 나오려나 이 생각하다 보면 설교 본문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정 못되게 노는 사람은 내가 그래요. 이 다음에 남편이 목사님이 되든지 아들이 목사님이 꼭 되기를 바라고 그 앞에 앉아서 당신까지 그리고 못되는 뭐 종자가 좀 애를 먹이는 거 좀 보라 그래. 저주받을 찌어다 이런 소리 난 안 해. 그런 나는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이 찌어다 많이 쓰는 거 아주 그냥 안 입고 와. 뭐 찌어다를 그렇게 많이 써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뭐 찌어다 그러길래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뭘 누구를 명령하는 거야? 누구 앞에서 그런 말 부흥사들 때문에 다 별했어요. 아무나 찌어다야 찌어다.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나 찌어다 하지 누가 찌어다를 그렇게 함부로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 또 말끝마다 당신께서 당신이 당신이 지 마누라 보거나 당신이라서 하나님 보고 어찌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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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고쳐야 돼요. 다듬어야 되고 이게 은혜스럽지 않다고 누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쳐야 돼요. 난 우리 남편이 내가 막 이러고 말할 때마다 이러지도 하고 허리에 밤낮 허리에 손이 올라가가지고 이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꼴값에 웃기겠어.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한 번은 막 그래가지고 이러니까는 이러더라고. 어디 가요? 그냥 망치 가지러 가. 망치는 왜요? 그 손가락을 작살내게. 왜요? 여자가 말을 하려면 입으로 말을 왜 말끝마다 손가락이 먼저 나오느냐 이거요. 손은 왜 허리에 가 있는 여기에. 이 허리 가 있는 여자들요. 손가락 많이 내미는 여자들. 이 남편 잡을 여자고요. 일 망칠 여자야. 고쳐. 요번에 강사는 와서 여자들만 주업해네. 그지만 뭐 주업해. 고침은 사랑받아.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자식들에게도 사랑받고 며느리한테도 사랑받아. 며느리 야단치면요. 야단치고 싶으지. 야단치면 손주들이 나하고 왼수되거든. 손주 잊어버릴까 봐 야단도 못 쳐. 늙은 것도 서럽거든. 하물며 짐을 주사 지실까 그랬는데 나는 살면서 많이 깨닫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아들 넷에 딸 하나잖아. 며느리가 넷아니요. 굉장하대. 32에 과부됐잖아. 5남매 해가지고 얼마나 길러. 우리 어머니 나같이 이렇게 못남이 안 와서 너무 이뻐. 나는 피부도 시꺼먼데 우리 엄마는 백옥 같아. 티 하나 없어. 눈도 이렇게 뱁새 눈이 아니야. 쌍꺼풀이가 이렇게 져서 서구 눈으로 해가지고는요 속눈썹 이만치키로 안 달아붙여도 하여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그 혼자 살면서 얼마나 남편자들 유혹이 많은 걸 내 눈으로 봤거든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못 물려줘도 머리 지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당시에 6, 70년 전에는요 7, 80년 전에는요 옛날에 시골에서 국민학교 졸업이면 큰 졸업장이야. 빛나는 졸업장이야. 중학교 보내는 거는 유학 보내는 것 같았어. 그 무렵에 우리 어머니는 절대 우리 자식들 어디 가서 이거 무슨 글씨요? 그거는 안 하겠대. 5남매를 전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 보내기 시작하는데 표창장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오직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거든요. 평생을. 남자들이 유혹하면 이놈들아 사람 무시하지 마라. 우리 아들들만 크면 보자 이놈들아. 얼마나 아들들을 사랑스럽게 우리 아들만 크면 보자. 뭘 크면 봐. 커서 장가 가니까 그날로부터 남이더라고. 내 아들이 아니야. 아, 며느리의 남편이지.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섭섭한 거 많은데 며느리의 남편이라 그러면 섭섭한 거 없어요. 아,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했지만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은 다 해라. 지나가는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지 않았어? 그 어머니가 너무 슬프게 살았어. 자살 몇 번 소양강에 뛰어들었어.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고 저를 통해서 예수로 전달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마지막 돌아갈 때 천사 두 명 와서 어머니 영혼 데려갔잖아. 이거는 연속곡으로 남길 거예요. 다음번에 오라면 한 번 더 할 거예요. 내가 어젠가 노래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너도 울고 나도 울었네. 정들 것도 맘들 것도 전혀 없던 슬픈 과거가 한 번도 없는 그 슬픈 과거 없던 사람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별로 안 그랬어요. 그런 세월 속에 오직 우리 곁에 마지막까지 1초 1분 1각도 떠나지 아니하신 분은 배신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안 미치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지. 난 우리 남편 한 번도 울렁거리지도 않았어요. 48년 사다 47년 만에 천국 가는데도요. 보고 싶은 분 지금도 너무 미안해. 이 말 그만해야 되겠네. 자꾸 하게 되는데 보고 싶은 건 1분도 없어요. 근데 귀하신 분이랑은 알게 됐어요. 나를 채찍을 해서 똑바로 가르쳐가지고 이 복음 전선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간 거. 자기 말고 남자는 어리거나 많거나 힘에다도 같이 걷지 말고 아들 갖거나 손주 갖거나 남자라 하는 건 맞아. 밥상도 밥도 먹지 말래. 아, 담화 위에는 고기 토막까지 살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복음을 이 시간까지 전하게 된 것은 그 남편이 나를 교육을 제대로 시켜줬고 나를 낳아줘서 그냥 내 남편이기보다는 나의 스승이다. 영적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옆에 있기만 하면 내가 밥을 한번 사주겠는데 갚으려서 못 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서로라 주님이 서로라 그랬어. 네가 먼저 아니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러듯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손 내밀어야 돼. 그 너희가 핍박과 환난 중에서 찾는 그 인내의 믿음을 대단한 그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고 환난을 많이 당했지만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얼마나 그랬던지 그 인내 믿음을 사도 바울이 너무 기특하게 봐서 반대마다 대단한 그 교회를 좀 본받으라고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죄가 있어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고 이 틈바구니에서 만들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우리 이 시간까지 연단과 고난 속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많고 연단 많은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모르긴 뭘 몰랐지가 한 거 생각하면 알지. 우리에게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좀 애를 먹이고 사기치고 등치고 우리를 애매긴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어떻게 된 걸 생각하지도 마라. 나만 바로 나가기를 이 연단을 통과해서 요비 말한처럼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하듯이요.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면 그 짝동네는 하나님이 하실 거래.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세게 들으면 얼마나 은혜 되는지 이게 꿀맛 같다는 거네. 예, 정금 저기 뭐 송이 꿀보다 더 달도 쏘이다. 난 제일 처음에 그랬길래 다윗이 아이고 공갈도 엠만침 쳐라. 야 성경만 성경 보면 재미가 없어서 잠만 오던데 무슨 송이 꿀보다 더 다냐.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아, 이 진리의 말씀이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생각을 바꿔놓는 말씀이더라는 거지. 그냥 수술 보지 말고 성경 구약 몇 번 신약 몇 번 받아 소리하지 말아요. 몇 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받는데 뭘 깨달았느냐.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리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전자의 서론이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에다가 풍성한 사랑에다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는 이렇게 돼야만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그들을 환난으로 원수로 갚아주고 우리는 안식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약속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공의라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마태복음 29장 보면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속에 나타나실 때 구름 가운데 천사들과 나타난다 그랬죠. 우리는 보통 알기는 구름으로 알지만 아니에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불 가운데 호위되요. 베드로 후서 3장에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늘은 큰 손으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저들은 저들과 우리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구별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아닌 우리의 대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나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있을 것을 예배해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시험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했잖아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요. 분명히 다시 온다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 못 본다는 거죠. 분명히 함께 오신다고 해서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고.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했잖아. 불의 넘침으로,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실 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뭐를 불살라?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예측 불허야. 이 세상에 얼마나 불 가운데 환란을 당하는지 여러분. 참 환란 전에 죽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을 내가 이해가 돼가 주여 내가 순교할 제비가 되면은 순교하게 하시고 앉으면 아유 이 끔찍한 환란을 나는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는데요. 분명한 건 나타나 있어요. 오늘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자,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교회는 나왔어요. 댕겨요.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지멋대로 살아요. 또 한 가지는 범위 넓히면 유대인들이요. 본자손들은 뭐라 그랬죠? 본자손들은 아주 그냥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완전히 그냥 그 저기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 본자손들은 동서사방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은 본자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슬피 울미 있으리라. 한 사람은 데려가 말다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부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연인 사이라도 준비된 자만 하늘 공중에 큰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며 들려오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나. 준비된 자만 들림받는다. 준비된 자만 들림받는 거지. 준비된 자만. 신앙에 자만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 칭찬해주고 화찬해주는 말에 흥분하거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내 믿음은 내가 알고 내 믿음은 하나님이 알잖아. 어처구니 없는 거, 너무 게을러 터진 거, 너무 자만한 거. 우리에게 제일 나쁜 병이에요. 자만하는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그 다음에는 태만한 거야. 이 게을러 터지면 일이 안 되거든. 기도에 게을르고 찬송에 게을르고 예배에 게으른 사람은요 예수님 못 만나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되
그때 주님이 아이고 수고했다 내가 알지 이러지 않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 내가 몇 년을 복음을 전했다 몇 교회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겸손하냐, 내 직분 맡은 곳에 그대로 섰느냐 흔들렸냐. 내가 보니까 요 권능 행사 나는 요 누가 기도해달라면 제일 겁나요. 내가 능력 없는 막대기거든요. 기도했는데 저기도 병도 안 낫고 기도했는데 뭐 아무 예언도 한마디 못하면 얼마나 예언을 얼마나 잘해요. 지 맘대로 누가 복음이 아니고 지가 복음이야. 에스겔서 2장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다는데 지 맘대로 예언하는 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언하는 자는 황무지에는 여우와 같대. 여우 폭스. 이 여우가 얼마나 간사스러워. 예수 이름 도용해가지고는요 얼마나 돈 벌어먹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서울서 부산까지요 무궁화 타고 댕기는데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능력이 많아가지고 안수해주러 댕기는데요 안수만 해주러 댕겨요.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러 댕기는 게 아니라 안수해주러 댕기는데 나는 무궁화 타는데 자기는 비행기 타고 댕기더라고. 그 기가 막힌 돈을 갖다 훑어가지고는 그 짓 해서 되겠느냐고요. 어? 지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 지 이름은 선지자 노릇해? 지 이름은 부흥회를 많이 했어? 주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너의 모습, 내 마음, 내 믿음이 내 보기에 아름다운지. 나는 너를 몰라 그러면 어쩌겠냐고. 그거요 나에게 해당한 말이에요. 누구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맘대로 살았으니까 나를 떠나가래. 그럼 떠나가면 갈 곳이 지옥밖에 더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11절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복종치 않나가 본 자속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동서남북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예수 이름으로 어?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래. 지금도 안 믿잖아. 죽기 살기를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1% 2%가요 예수만 영접받은 순간부터 성령부터 받는데요. 성령 미친 듯 우울하고 감격했어. 이 죄를 어찌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어찌하고 저 제사장들의 죄를 어찌하고 저 율법주의자들의 죄를 어찌하고 통곡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오늘 저기 선교사님 한번 만난 분도 너무너무 귀한데 북한 선교에다가 아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다 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기도만 하시더라고.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하고 본자손 이스라엘하고 딱 묶어놔가지고 이스라엘이 한국의 앞에 쭉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요. 이스라엘이 북한이 쳐들어오면 자기네가 제일 먼저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냥 안 둔대. 그냥 이건 하마스 뒤에는 북한이 있대잖아. 하마스 그 난리 치는데 북한에서 다 무기 주고 그랬대요. 그래야 저는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여기고 남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응?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 간구가 마음과 마음 뜻과 뜻 모이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여 저 대통령 중에 한 사람 나와서 꿈에라도 역사해서 회개시켜주시고 예수를 받아들게 해서 자기가 대통령인지 그만둘지라도 온 백성에게 우리가 잘못 살았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대통령 하나만 나오면 이스라엘 구원 받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는 따라하라고 안 하면 불러내요. 기도는 열쇠다. 열려 꽉 닫히는 것도 열쇠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힘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면 한 겹줄 두 겹줄은 끊어지기 쉬우나 삼겹줄은 튼튼하니까 우리가 묶어질 때 모아질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는 유대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도 성령 받지 않고 육성으로 교회를 흩고
빼내고 이런 못된 종자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손본다고. 혹시나 이 시간 이전에 나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봤거든. 아 주여 다시는 여기 머물러. 내가 교회 문 닫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 취해진 가슴 못 박으면 안 되잖아. 어떤 취해정은 막 다 배신하고 나니까 자살하고 싶으대. 나한테 신앙 상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 더 이상 안 살고 싶으대. 왜 취해정 그렇게 울게 하냐고. 비록 그의 주인이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러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보겠어요? 복을 어떻게 주겠어요? 곧 따로 노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나는요 사람들이 나를 하도 칭찬 많이 하잖아. 그죠? 은혜 있다고, 능력 있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 막 그 말을 한 알게에도 부인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너 말이라고 하냐 그러면 충만하지. 웃는 것도 좀 잘해야 돼 여자가. 하면 안 돼. 좀 참아야지. 내가 개인 교수잖아. 직접 지적하잖아. 나는 우리 남편한테 교육을 배웠다는 이 뻐덕내 빨래가 그랬더니요. 여자야 참 정 떨어진다. 입 좀 작게 벌리고 손 좀 입에 대고 적게 웃으래. 여자가 뱅긋이 웃을 때 사람 반 미치게 한다는 거지 이제. 정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우는 것도 내가 처음에 가서 너무너무 우리 남편이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죽여. 아이고 무슨 팔자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요만한 욕거리 돼서 그랬더니요 남자가 하도 기가 막혀. 어 시끄러워. 여자가 그래갖고 남자 사랑을 못 받지. 사랑받기 전에 동정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데 동정도 못 받는데 으아하하 하는 게 정 떨어져가지고 여자가 울으려면 아가리 딱 손으로 틀어막 그래. 여자 입든 입도 안 있더라고. 아가리 나더라. 아가리 딱 틀어막고 소리가 밖에 나오면 안 된대요. 소리 나오는 소리는 흙한 흙소리만 나야 되고 이 어깨는 아주 물개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살짝 올라가면서 울면 남자들이 무쇠 같은 남자도 녹아진대요. 마음이 이렇게 짤짠하대요. 근데 앙 하면 정 떨어진다고. 이렇게 우리 남편은 거기서부터 나를 교육을 시켰더니 얼마나 고마운 선생이요. 국어 수학 영어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낫지. 웃는 거 우는 거 걸음 걷는 거 나보고 언제나 반발짝 떨어져야 되고 걸음 좀 조용히 걷고 팔 좀 흔들어대지 말고 집에 나올 때는 이빨 좀 닦고 여기는 고춧가루가 하나 끼고 여기는 시금치가 하나 끼고 흐 그런다고. 가다가는 잠깐 서 이래서 서면요 내 치마 뒤에 뭐가 밥풀이 붙었어. 그럼 그거 뜯어줘. 길바닥에서 이 말은 다시는 붙이고 댕기지 말라 이 말이야. 그는 내가 그 개인 교수를 월급도 안 주고 일평생 모시고 살았잖아요. 다시 따라하세요. 이 여러분 머리에 남아있어야 돼.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듬는다 이거죠. 다듬어. 남편이 바람났으면 저 개 같은 놈의 새끼 막 바람나다 이럴 게 아니야. 여자가 바람나도 내가 뭔가 허점이 있고 마음을 쏟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허전해서 딴짓하는 게 아닌가. 먼저 나를 자책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천한 것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20살 나이에 엉터리로 설교하러 댕기다가 그 다음에는 2년 된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 날 바꿔 놔버렸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누구 설교 한 번도 카피해본 일이 없어요. 나는 컴퓨터도 모르는 컴맹이고 나는 인터넷도 들어갈지도 모르고 나올지도 몰라. 무식하기 짝이 없어. 성경 읽다가 통곡을 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서 본문이 다 나온 거지. 수십 년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흉보지 마라. 난 딴 말 없어. 이 성경이 뭐 시대가 다르다고 성경이 바뀝니까? 지금까지 옛때까지 성경은 한 권이잖아. 얼마나
말씀, 이 성경이 몇 권째요? 지금 얼마나 울어가지고 다 찢어지고 넘어지고 뭐 다시 붙이고 그냥 이랬죠. 근데 성경 쓰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한 번 쓰는 거는 열 번 보는 것보다 나아요. 쓰는데 그 쓰면서 거기서 은혜가 오는데, 어떤 사람 성경 쓰다가 암이 다 떨어져 나가고, 성경 쓰다가 간질이 다 달아나고, 별 기적이 다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난 성경 쓰면서 하나님 회개를 더 주는데, 쓰다가 하도 울어서 여기가 그냥 엉망돼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냥 성경 쓰는데 게을러 터져요. 한 권 쓰는데요. 아이고요. 66권 쓰는데요. 13년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빨리 쓰더만도. 얼마나 죄송하다. 그 다음 나중에 그, 뭐 하려고, 뭐, 무슨 번 하려고 보니까요. 글씨가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쓸 때 가족에다 쓰는 것도 하나님 쓰다가 나자 하나만, 니 은자 하나만 틀려도 다시 하나님을 쓴대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귀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막 직직 깔겨서 막 지 맘대로 써놓은 게 얼마나 죄송한 거 처음 알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낯짝이 없더라고.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쓸 때는 영어로 썼어요. 주님, 내가 무식하지만 영어로 한번 쓸래요. 근데 거기서 더 은혜 받은 거야. 하나도 몰라. 근데 성경 신약 구약을 하도 많이 읽다가 보니까는 전체적인 한 장의 아웃라인 알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 걸. 고넬료가 나온 무슨 내용이고 누가 나온 무슨 내용 이걸 그 알잖아 이제 얼추. 크크 쓰면서 은혜 받게 되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각 나라가 다 나와. 장소, 날짜, 어디서 쓴 거. 3년 만에 썼어요. 신구약 성경 영어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80이 돼가는데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80에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썼어요. 활자체가 아니야 필기체로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거기서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해 열정이요. 마음 딱 먹으면 하자.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영을 그 성경을 또 쓰려 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음 놔둬라면서 안수 받으라 하지 마요. 나는 그래서 집에 가서 안수 잘 안 하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내 손 올려봤다 뭐해요? 날 보고 원색적인 복음 전하는 자라고잖아. 가식이 없고 그냥 그대로 솔직하니까. 나의 모습, 내 인격, 내 품격, 내 근성. 근데 하나님이 이 천한 인간을 붙드셨잖아. 쓸모없는 인생을 잡으셨잖아. 중대리 인간을 잡으셨잖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잖아. 죽을 병에서 나를 살렸잖아. 그 무서운 암병에서 일곱 가지 병에서 나를 살렸잖아. 근데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 안 전하면 내가 벼락 맞아 죽을 인간 아니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힘을 잃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훨씬 나아 그들보다. 아프리카 선교 가봤더니요. 아이고 우리는 나는 황후더라고. 나는 왕궁에 살고 우리 아들 목사하고 같이 살다가 1년 전에 정부 아파트 준 거요. 방 하나, 북 하나, 리빙룸 조그만 거잖아. 야, 내가 아주 부자 같더라고. 미국이니까 우리한테 이런 걸 주지. 누가 주겠어요? 미국이 신세를 이렇게 지고 미국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 철수하라, 물러가라. 개소리, 소소리 다 하잖아. 배은망덕하지. 6.25사변 때 유엔군과 미국 아니랬으면 우리는 오늘날 존재 못하는 거지. 벌써 뻘개 된지 옛날이지. 날 보고 유튜브에서 막 달아가지 날보고 그 뻘개 소리 좀 하지 말래. 왜 못해? 뻘개지 허여냐? 왜 못하냐고. 6.25사변 그 집에서 얼마나 당했는데 그들한테. 야, 다 때려잡아야 돼. 하나님 배격하고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오. 하늘 우레로 친다고 말했잖아. 시편에 보면 사상을 무효케 하시리니 이 사상 이념 때 때려 부시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만두기에서 꼴값 육값 다 떨어도 아니요 핵폭탄을 수백 개를 만들어 놓으면 뭐해? 지 머리 치는 거지. 우리가 바로만 살고요. 우리나라가 바로만 살고 한국 교회가 바로 살고 주의 종들이 바로 살고 대형교회가 교만하지 말고 좀 깨지고 무너지고 꺾어져야지.
그러면 나라가 살지.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쫓겨난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나왔다가 뒷자리에 앉았다 가버린 사람들, 갈 곳이 없어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건데? 오늘 우리는 다시 오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걱정치 않는 자들은 교회에 나와 댕기면서도 하나님 바라 안 믿고 말씀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지맥대로 건방지게 옛성 근성 인성대로 막 사는 거야. 용납이 안 되는 얘기지. 깨져야 돼. 꺾어져야 되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에,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제일은 분명히 하시지만은 이 사람들을 구분을 딱딱해. 양과 염소를. 응? 교회에 나와가지고도 그냥 행세만 하는 사람들은 안 되지. 총회장 뭐라고 감독하면 뭐라는데. 왜 총재가 그렇게 많아, 총재가. 아이, 나는 왜 총을 싸지 해놓고 사는지, 총재래. 그런 명예 좋아하지 말아요. 하도 나는 선교사들이 많아서 내가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하도 도망가니까 나를 총회에서 선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선교사도 나가니까. 그래도 그냥, 야, 목사 아니라고 여자 목사 된 날 또 얼마나 무시하고 깔고 앉더라고 막. 그래서 성교사 되는 게 조금 그 깔고 앉지는 않는데 깔고 앉으라 그러지 뭐 시큰.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이제 성교사 그만둘래. 졸업했다. 이제 전도자다. 전도자. 전도자 한다고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보니까 요새는 또 전도자가 많더라고. 박혁 전도사인가 뭐 있고 전도자. 다 전도자니 또 전도자도 못하겠네. 여러분 그 명예가 아니에요. 그게 계급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 나를 떠나도 다 나를 배신해도 나를 모른 척해도 주님은 1분 1초 일각이라니까요. 우리 곁을 내가 그걸 느꼈을 때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주님 계시네. 내가 울었지. 내가 26살 때 칠보산에 가가지고 하도 슬프고 외롭고 배고프고 추운데 우리 남편이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슬퍼서 산 꼭대기 가서 고무신 벗어놓고 서러워서 울었어. 배고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분해서 울고 그래 우는데 주님이 나에게 막 추운 겨울인데 떨면서 하는데 뒤에 뜨뜻해지니까 포근해지니까 올라갔던 어깨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웬일이 이렇게 뜨뜻하지? 이러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셔서 깨달았어요. 가까이 계신 님을 몰라 뵙고 먼 하늘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찬 이슬의 옷깃을 적시던 새벽 주님께서 고이 품어주셨습니다. 한없던 서름 속에 뜨겁던 눈물 주님께서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흐르는 전율 속에 노래를 담아 영원히 님과 함께 불러봅니다. 오 그리운 님 예수 나이 당시요. 야, 그 50년 전에 오실 것 같았는데 이때도 안 오셨잖아요. 그때는 곧 오실 것 같더라고. 옷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라는 말에 특별히 좀 생각하시고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무르익은 사람, 독이 빠진 사람, 거만과 교만이 빠진 사람, 예수의 사람,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제할 수밖에 없고 서로 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떨어져간 양떼들, 배신한 양떼들이 구름떼같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초림 예수 기쁘다 굳이 오셔 내가 아니고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이 찬송 부를 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번 교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갔지만 간증 하나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이게 설교를 막 하고 나면요 이 연기 굉장히 맑아가지고 숙소에 가면 잠이 안 와요.
근데 피곤하지도 않고 그 다음날 하룻밤도 안 자도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요. 졸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요 뭐 했거나 말았거나 간에 밤되면 그렇게 잠을 숨소리도 없이 달게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잠을 자는데 막 집에 끝나니까 자기는 막 너무 그치 한국에서 그 새빵살이 살다가 미국 오니까 강사라고 더블 침대에다가 킹사이즈잖아 그지. 거기다 아주면 얼마나 화려한데 그 땅바닥에 자다가 거기 침대 올라가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전 사람이. 그리고 이제 붕에 와가지고 남편이랑 나란히 눕기도 미안하더라고요. 뭐 딴짓 안 해도 눕기만 해도 주님 앞에 죄송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밑에 내려와서 좀 누우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벌써 잠들었고. 근데 잠이 안 와요. 아주 영이 얼마나 맑은지 지나가는 전파 소리 이거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맑은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유 주님 자야 돼요. 내일 이거 포트랜드 아름다운 구경 뭐 관광시켜준다 그랬는데 아침 9시까지 온다는데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졸려요. 졸리게 해주시고 자게 해주세요. 이랬는데도 잠이 안 와. 애를 썼어. 성경보다 기도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불 켜놨다가 별짓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새벽 5시쯤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5시예요. 잠 좀 재워주세요. 이랬는데 딱 죽었어. 잠이. 오늘따라 됐는지 큰 소리가 나요. 심판 소리가 나더니 깜짝 놀라 하늘을 바라보니까는 하늘이 꺼져 내려오는데 꼭 우산살같이 정확한 간격이 이렇게 된 하늘이 아주 짙은 고발트색인데 하늘이 꺼진다. 그런데 쭉 하늘이 꺼져서 깨져서 내려와요. 그 깨지는 부분은 넓어지면서 하얗고 이 본 부분은 고발트색이랬어요. 내가 아유 하늘이 깨져서 내려오네 이러는데 이만한 집체가 불덩어리가 하늘 공중에서 막 도는 거예요. 아유, 저건 뭐야? 이랬더니 나는 입으로 저건 뭐야? 한데 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게 오기를 다니엘 12장 1절에 미가야가 대군 미가엘이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광포하는 소리야 이래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셨어? 이랬더니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저 오른쪽 산 중턱에 주님이 와 계셔. 그러더니 아니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지? 이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 하얀 물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휙휙 올라가도 없어지고 저건 뭐야? 그랬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예요. 나는 그때 놀란 건 너무 놀랐어요.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래. 나는 왜? 그 시간까지 나는 내가 믿음이 엄청 좋고 예수님 재림할 때 막 나팔 불 때 내가 먼저 샥 막 콧구멍을 버는거리면서 올라갈 줄 알았지. 아니 그때 나는요 올라가는 뭐예요? 몸이 정근만큼 무거워서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아. 그때 느끼기를 아 이거 뭐야? 내가 왜 못 올라가지? 내가 왜 못 이 말이 교만이야. 내가 왜 못 올라가? 내가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잘 믿었어요? 내가 착각하고 살았던 그 행복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거죠. 샤 빨리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러잖아. 아유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밤에 잠잘 때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길래 그런 걱정을 하지만 영이 깨어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잠잘지라도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옆구리 쳐서 깨우듯이 잠자는 우리 그냥 탁함 그냥 올라가는데 이야 올라가는 순간이 너무 속도도 빠르거니와 변화되는 육체가 영체로 변화되는 것도 시간이 요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변화체로 옷 들림 받는데 육체와 영체가 있잖아. 육체는 몸이고 영체는 부활체와 변화체가 있어. 부활체는 죽었다가 화장했거나 매장했는 사람이 살아난 게 부활체고 영체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게 영체예요. 우리 예수님 최고의 영광이 죽지 않고 무덤에 가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준비가 돼가지고는 영체로 올려들림받는 게 최고의 영광이거든. 죽음을 모르니까. 요럴 때는 좀 아멘에 그렇게 멍청하니 쳐다보지 말고 아유.
싹 올라가면 여기 밑에서는 굵게 보여. 금방 올라갔기 때문에 점점 작아져. 근데 올라가는데 하늘에서부터 세마포 필로 날라오듯이 쫙쫙 날라오는데, 여기 입고 가던 옷이, 겉옷 속옷 이것이 뭐 자꾸 내리고 말깡 열고가 아니야. 그냥 자동식으로 후루루루 퍼서세면서 그 뭐 하늘에 세마포로 샥 일순간에 감아서, 아 그래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주님 어째 내가 못 올라가. 이런데 보니까는 금방 옆에 있었는데 남편이 안 보이는 거요. 이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영어로, 그는 이미 들림받았어. 냉정해. 이미 들림받았대. 부부간이 두 사람이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부부간, 부모 자식 간, 애인 사이 소용없어. 준비된 사람은 데려가. 아니 금방 있었는데 남편이 올라가면서 막 괘씸하더라고요. 아니 올라가면서 올라간다 말도 안 하고, 나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말도 안 하고, 우적으로 홀랑홀랑 양동머리 까지게 싸가지네 정말. 근성 육성이 그대로 나와서 욕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벌써 없어. 그때 절망감이, 아우 갔네, 나는 못 올라갔네, 올라갈 줄로 알았고 믿었고 사람들이 나보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 그랬는데 내가 또 한 일도 많잖아 솔직히. 아유 꼴값이 영그러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슬퍼요. 못 올라가. 끝났네. 그럼 마지막 이 환란은 어떻게 당할까? 사람들이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지진이 나니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다 몰려 내려와서 막 어디로 가야 되겠는데 지도자도 없고 향방도 모르고 덩어리에 보따리 하나들은 다 걸머졌길래 내가, 아니 저 보따리들은 뭐야? 이러니까는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고 돈 보따리야 이래.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는 알겠는데요, 돈 보따리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돈 보따리는 또 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다고 저렇게 광포를 하고 그러는데도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말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 이걸 못 넣는다는 거지. 근데 난 내 덩어리 보따리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지금도 모르겠고 내가 말도 못하겠는데 어쨌든 내가 그랬어요. 이 보따리만 내려놓으면 빨리 빠져나갈 때 무질서라는 거, 그때 무질서. 지도자도 없고 교통정리도 없고 무조건 살아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보따리는 쥐었는데 막 발을 들는 게, 발을 옮겨지지 않는 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는 전부 이리기만 앉았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아 참 희한한 장면을 봤는데 그들이 눈이 너무 놀래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눈알이 전부 도는데 귀신 눈깔 같더라고요. 오른쪽 눈으로 돌고 왼쪽 눈알 돌아가는 거 봐도 내가 혼이 나가겠더라고. 아이고 이러는데 내 옆에는 우리 해본 권사가 알고 있는 김보석 전도사가 우리 둘째 아들이 사우스 웨스턴 달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개월 됐어요.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요때 중학교 1학년이더라고. 머리 빡빡 깎고 중학교 교복 까만 거 입고 내 옆에 섰길래, 우리 그 아들 이름 보석이야. 칠보산에서 났기 때문에 보석이야. 보석아 저 올라가는 거 보이니? 엄마 저거 뭐야? 준비된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들림받은 거래. 그러니까 걔가 겁에 질려서 우리는 어떡해? 저 산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우리도 가서 예수님 보고 들림받게 해달라고 그러자. 엄마 그러지,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벌써 들림받았어. 뭐 그렇게 혼자 갔어? 혼자가 준비된 자만. 우리 아들이 예수님한테 빨리 가서 우리도 들림받게 해달라 그러지. 아들 손을 잡고 그 산 올라갔는데 산 봉우리봉우리마다 여러 번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 쫙 흘러내리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거기 발만 디디면 다 튀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 발 디딜까 봐 아들 골라내고 내가 그거 피해서 예수님 만나러, 내 성격이요 포기하지 않는 거 있잖아. 해보자, 만나자, 뭔 일이 있겠지. 예수님 날 모른다 안 그러겠지. 설마 날 모른다 할까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땀은 비어도 흐르고 왜 그렇게 길고 멀고 답답한지,
파이돌을 잡고 나무를 잡고 올라가고 아들을 끌어올리고 아들 그 화염에 용암에 발 디딜까봐 애들 아이고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올라갔는데 산 중턱쯤 올라가가지고는 이 바위를 잡고 올라가서 아들을 이렇게 한 손 잡고 아들 손을 안 놨는데 올라서 딱 얼굴에 그냥 확 하니 빛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강렬한 빛인지 내가 뒤로 아들하고 작발칠 뻔했었는데 어떻게 이 손을 강하게 잡았다. 아 주여 급할 때 하는 소리가 주여 나와 주여 하면서 우리 아들 아 떨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애들 끌어올리고 얼굴 딱 보니까 거기에 빛이 강렬하게 쏟아지는데 그 빛이 곧 주님이신데 우리가 사진에 걸려있는 예수님이 아주 잘생긴 얼굴로 똑바로 여기다 면도한 것처럼 된 사진이 있어요. 그리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요. 아주 왜소해 좀 예수님 얼굴이.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얼굴 전체가 빛으로 나에게 비치는데 내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엎드려가지고 어 주여 주님이 빛난 옷에서도 얼굴에서 빛이 쏟아지는데 그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으니 빛 때문에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주여 주여 말만 빨리 하는 거지. 그때 내 모습을 또 본 거야. 그 짧은 시간에 이 황당한 사건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빨리빨리 해서 주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좀 구원하시고 나를 들림받게 해주실까 싶은 그 마음밖에 없으니까 입이 얼마나 빨리 말을 하든지 주님 하늘에 모두 들림받고 있는데요. 난 들림받지 못했어요. 주님도 알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산 넘고 골짜기 건너고 어떡어떡어떡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짧은 시간에 어쩌자고 내가 그 시잘데없는 개소리를 막 짓거린 거야.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거지. 그러면서 슬금슬금 주님 얼굴 배웠더니 얼굴의 표정이 나를 보는 눈이 눈으로 말하기를 그래 보면서 한심하다 하는 뜻으로 전달되더라고. 내 말을 찌꺼리는 그 꼴이 한심하다. 그래서 내가 좀 기가 죽어가지고 또 막 찌꺼리는데 갑자기 주님이 얼굴을 탁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내가 푸니까 전달되기를 말이 많다. 하, 자기 변명 많이 하고 자기 말 많이 하고 자기 자랑 과거에 어떻게 살고 지금 어쩌고 남편이 나 사랑하고 마누라가 나 사랑하고 뭐 우리 재산이 얼마고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풀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데려가잖아. 말이 많대 나보고. 그래서 천국 말 많은 사람 못 간 줄 알았어요. 귀가 팍 죽더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져서 내가 야 그럼 말이 많다 소리 내가 들려주기를 너는 안 돼! 이러는 걸 들려주니까 완전히 끝장이 아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말이 많다기 때문에 입으로 탁 입을 막고는 막 흐느껴 울면서 처분대로 하소서라는 주가 찬송 있듯이 막 주님 날 좀 불쌍히 해달라는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때 눈이 조금 부드러워지시면서 날 바라보는 눈이 치근한 눈으로 보시더라고. 공의의 눈에서 치근하게 보는 눈으로 보시더니 천천히 아까는 탁 할 때 말이 많다는 급히 끄덕이는데 이번엔 두 번째는요 천천히 두 번을 이러시는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길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게 탁 오자마자 주여 감사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막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저 산 밑에 우리 큰아들하고 딸이 있잖아. 나는 아들 둘만 하지 딸을 못 낳았는데 입양했어요. 7살 때. 그 입양한 딸이 있는데 국민학교 걔는 댕겼고 우리 큰아들은 중학교 3학년 작은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제 아래 손은 말이 많다 했기 때문에 손은 이렇게 입 막고 맞고는 할 말 다 했어요. 저 아래 우리 큰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내가 빨리 내려가서 걔들 이리로 데리고 올게. 이 하늘 좀 덜 꺼지게 하시고 땅 좀 덜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래 말했더니 그때 처음 주님이 입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셔요. 시간이 없대.
오늘도 주님이 우리 부부 하나만 시간 없대. 그 노닥거리지 마라. 게을러 터지게 그렇게 기도 안 하고도 사냐? 시간이 없는데 하는데 절망이야. 안 되겠다는 걸로 들리더라고. 그때 내가 통곡을 하고 울고 거기서 내가 안 거는 모정해 모성해. 자식을 위한 부모의 심정.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난 내 마음을 거기서 테스트 처음 해본 거지. 저 자식들 어떡해. 나는 어떤 환난 당해서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얘들은 이거 안 되지. 이거 못 감당하지. 그때 내가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주님 그 마지막 환난이 요만큼 남았더라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나는 이 마지막 환난에 던져서 어떤 환난도 당하겠사오나 이 삼남매만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삼남매는 감당 못합니다.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던지 주님이요. 내가 우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 자식을 위한 모성애 그걸 보시고서는 에이 입을 여서 말씀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말이 많다. 두 번째는 시간이 없는데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네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러는데 창세기 19장 영적으로 탁 창세기 19장 롯이 소활성에 들어갈 때 천사가 빨리 도망하라. 뒤돌아보지도 말고 빨리 가 숨어라. 이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했대. 너무 겁이 질린 롯이 주여 나는 저 먼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보소서 이 성은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우선 이 성에 들어가서 숨게 해달라고 할 때 천사가 뭐라 했지?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은즉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천사 입에서 말이 떨어져가지고는 그 먼 데까지 피난 안 가도 가까운 데 우선 들어가라 이거요. 그냥 롯이 갔잖아.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았더라. 딸들은 따라왔지 마누라하고. 다 갔는데 와락 안전권 안에 들었었을 때 소돔에다 유황불이 내려서 다 망할 때 얼마나 소리가 굉장히 너무 놀래가지고 다 무서워서 앞부랜데 롯의 처만 확 뒤를 돌아본 거예요. 오, 저 살던 집, 그 화려한 집, 그 멋진 가구, 그 멋진 폐물. 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됐죠? 다 같이 시작. 소금기둥이 됐어. 난 그 이상 중에 그 두려움 중에 예수님 만나 대화하는 중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래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더 할 수 없어 이러시는데 창세기 19장 롯이 그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아멘 감사해요 이러고는 우리 보석이요 보석아 내가 가서 네 형하고 동생 데려올게.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얘가 사시나부터 엄마 빨리 오세요 이래. 아들 거기다 놓고 내려왔잖아. 딱 돌아서는데 내가 영체가 돼 있더라고.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돌아서는 1초 동안도 안 걸리는 것 같아. 예수님 대화 끝날 때 대화하는 중에 내가 벌써 육체가 영체가 돼 있었던 걸 몰랐어요. 딱 돌아서는데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땅바닥에 발 디딜 일이 없어. 그냥 샥 내가 1초 만에 다 내려간 것 같아. 산 밑에 내려가는데 그 길에 가니까 아까 사람들이 고자리 그냥 서서 이래. 내가 뽀따리 뜯으면서 뽀따리면 뜯어내면 금방 갈 걸 왜 그렇게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 이러고는 그 뽀따리 뜯으면서도 목이 터지라고 아들 이름과 딸 이름을 부르면서 막 너무 이 상황이 급하니까 미치겠어요. 마음이 겁이 나가지고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면서 우리 큰아들 이름 광석이고 둘째 아들 이름 보석이고 딸내미 이름은 수정이잖아. 우리 집 황금 보석 수정이 덩어리로 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예. 딱 가면서 사람들 가랭이 밑으로 내려가고 뽀따리 밑으로 내려가고 사람이 막 그냥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야. 그러고 가는데 얼마나 아들 딸 이름 부르는데 저기서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러길래 이놈아 빨리 와 예수님 우리 들림받게 해준댔어. 아들 딱 손을 잡고 수성이 어딨니
수정이는 집에 있어요. 집이요. 자동차도 못할 시대이기 때문에 걸어서 3일 가야 되겠더라고. 아우야, 집에 언제 사흘을 가니? 세상 다 끝나겠다. 가자. 그때 내 못된 비양심적인 생각이, 아들 둘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데리고 가도 딸은 뭐 좀 안 데려갈 수도 있지. 이 치사하고 비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자. 야, 사흘 동안에 핑계 대는 거야. 사흘 동안에 거기 언제 데리러 가니? 가자. 예수님, 손에 가자. 딱 돌아. 아니, 아들 손 잡고 돌아서는데 병력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기를,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요 말만 해요. 여러분, 난 지금도 이게 다 소름이 쏟아요.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 하나이만 데려오면 네 글러먹은 인생이다. 너는 아직 정말 죽일 놈 인생이다 이거지. 내 아들, 내 새끼, 내 몸에서 나는 것만 딱 데리고 가려고 가자 하는데, 하나님이 천둥 병력 같은 소리가,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얼마나 놀랬는지 내가, 가자 두 아이 데려오라 했어. 딸 내리러 가면서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 남편이 자다가 보니까 막 이런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요, 내가 누가 교회에서 또 이게 집회 간다고 해. 난 처음으로 그 유식한 잠옷 하나 입어봤어요. 이게 훌러덩 집어넣는 거 왜. 그러고는 보따리 뜯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은지, 두 다리를 들고 두 팔을 들고 이러는 바람에 옷은 홀라 가지고 벌거 두 다리가 왔다 갔다 하더래. 땀은 비어도 틀리고. 놀래서 남편이, 여보 여보 왜 여보 여보 막 깨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발떡 일어나는데, 우리 남편 놀래가지고, 왜 그래, 왜 뭐 악몽을 꼈어?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침대에서 뚝 떨어지고 꿇어왔더니,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 오셨나 이랬길래, 몰라요, 나도 지금 혼이 다 빠졌는데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데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비몽 사몽 중에 이게 꿈꿨구나. 꿈 아니에요, 정말 오셨다니까. 그럼 말해버려. 남편이 부동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듣느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냥 머리가 쭈뼛쭈뼛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좀 엉큼한 데가 꽤 많아가지고요, 남편 들림 받았다 소리는 안 했어요. 보니까 자기는 없더라. 지금도 없더라. 야, 아직 못 되놓으면 종자지. 그렇게 하면서 꿈이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순진해요. 순수하고. 여보, 하나님이 당신 너무 사랑하셔서 100만불짜리 꿈꿨다 이러게. 100만불짜리는 고사고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뻗어져거리다 깼잖아요. 그런 게 100만불짜리지. 그게 뭐 100만불짜리야. 올라가야 100만불짜리지 했더니, 당신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당신이 막 들림받았다 하면 말이야, 그 다음 날부터 부흥에 가가지고 얼마나 꼴값을 들게. 나는 들림받았다 이거야. 모두 막 얼마나 그게 하네. 그 교만하게 할까봐 아주 올라가지도 못하고 뻗을쩍거리다가 깨게 했다는 게야. 그 해석이 너무 옳은 말 아니오. 그날부터 기가 죽었어 내가. 사람들의 과찬을 바로 받아들이지 말자. 인사상 해주는 말이고 대접상 해주는 말이다.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주. 이렇게 알곡 성도가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15년 후에 우리 둘째 아들 보석이가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저 해범 선생하고 같이 시온 찬양 기도와 찬양을 이끌던 리더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갔어요. 한국 부흥회 갔다가 오는데 아들이 관 속에 들어간 지 사흘 됐어 왔어요. 결혼할 때 입었던 아이보리 입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결혼할 때 입었던 아이보리 안경 그대로 쓰고 늘 좋아하던 성경책 옆에다 놓고 이러고, 5일장으로 하는데요, 5일까지 얼굴이 편안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가 없는 거라. 미소. 김치기 목사님 아들하고 사우스웨스턴에서 같이
동기생이 됐는데 그 친구가 그 장례식에 와서 보더니 야 보석아 너 같으면 난 오늘 내가 죽고 싶어. 어쩜 그렇게 평화로우니? 뭐가 그렇게 좋냐? 이상 중에 화산 터진 산에서 예수님 곁에 꽁짝 말고 있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도 울으니까 우리 딸이 엄마는 예수님 앞에 그때 오빠 보고 꼼짝 말고 있으라 했잖아. 우리 삼남매 중에 제일 먼저 갔잖아 이러더라고.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향방도 목적도 없이 헛된 꿈 깨어져 믿었던 사람도 가네. 뉴욕에서 붕괴하는데 밤중에 그 노래가 나오길래 이 이상하니 뭔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 믿었던 사람도 가네 누가 가? 그랬더니 아들이 가더라고. 환란을 많이 당하고 시험을 많이 당했으나 아들 가슴에 묻고 나니까 다른 건 시험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안전하고 싶고 그냥 죽고 싶더라고. 내 하나님이 아들 장사 지내고 닷새 만에 부흥회 가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죄인 같아가지고 간 지 벌써 25년 됐어. 가고 나서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임신이야. 애기 가진 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유복자 난 게 딸이잖아. 지금 25살이요 달라스에서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아빠를 꼭 닮았고 얼굴은 엄마 외갓집 닮았는데 외할머니 닮았는데 이 노는 행동은 아버지 얼마나 그 아들이 상냥하고 민첩한지 내가 표정만 좀 이러면 우리 큰 아들은 그냥 안 그래. 작은 아들이 어릴 때 5살 때부터 엄마 왜 그래? 뭘 왜 그래? 쫓아와서는 덩어리를 막 어깨를 주머니를 주면서 아들 있잖아 요래요. 꼭 딸 같아요. 그렇게 살아던 게 있어요. 갔는데 얘는 아빠 얼굴도 못 봤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요. 할머니 왜 그래 이래. 꼭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왜 그래. 내가 있잖아. 아니 아버지 말 그대로 해. 와서부터 또 아주 욕을 만지는데 내가 증을 맞더라고. 이야 시도둑질 못한데. 예수님이 곧 오셔요. 우리 아들은 먼저 가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있어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왔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오늘 내가 사흘 동안 하는 말씀 속에서 많이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아, 느끼게 되고 그러면요 다듬어져가지고는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믿음으로 무르익을 때 우리가 이 자리 그대로 주님 나라에 함께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와서 나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보면서 참 은혜 받았는데 한 가지 좀 답답한 거는 좀 아멘이 너무 암만 야단을 첫날부터 쳤어도 여태까지 시원찮네.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난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찬송하고도 아멘 성가대하고도 아멘 다 아멘 하면 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주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서로 서로가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인내 믿음으로 잘 견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 뵙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